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코드번호는 09199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28일 금요일 4시 44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봉 마감은 상당히 괜찮았죠. 주봉 마감 상당히 괜찮고 물론 뭐 올라가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대로 이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기 2평에 부딪혔죠. 최근에 62평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이게 아니죠. 로그를 적용했을 때 봐야죠. 로그를 적용해서 로그는 꿈의 하단 구간, 로그는 꿈의 하단 구간 정도를 이제 터치를 한 모양이었죠. 주봉상도 보고 일봉상에서도 그렇고 여기 여기는 되도록이면 이탈하지는 않는 거 좋습니다.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로그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서형 눈금 말고 로그 눈금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구간이 좀 지켜진 흐름이에요. 그리고 사실 내릴 때는 항상 또 내릴 만한 이슈가 있어요. 이슈도 있고 뭐 셀트리온에서 나온 항체 치료제가 생각보다 뭐 안 팔린다, 뭐 사용을 안 한다, 뭐 아니면은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올라갈 때 되면은 또 그거에 맞게 또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수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분명 투룩시마 공급 계획 조정을 하며 실적이 부진했지만 그리고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죠. 오는 2분기에는 북미 트룩시마 매출이 예전 수준을 정상화되며 신제품 유플라이마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 근데 참 웃긴 게 뭐 걱정된다 하다가 바뀌어요. 약간 뉴스 자체가 걱정이 되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그 실적이다. 그게 반영이 다 된 거다. 그게 좀 일시적인 이제 반영이 됐고 이제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라갈 것 같으면. 그리고 2분기부터 파키스탄 레키로나 수출 실적이 반영이 시작했고 타국가 수출 기대감도 존재한다. 만일 레키로나가 50만 주를 판매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예상 마진은 1000억 원 이상이 전망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되면은 또 안 올라갈 것 같은데도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요. 뭐 그거는 얘뿐만 아니라 삼바도 그렇고 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도 그렇고 다 모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주식들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미 부여를 하는 부분은 그래도 수렴에 있어서 잘 만들어줬었고요. 이런 수렴에 있어서 잘 만들었고 그런 수렴 돌파가 또 깔끔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흐름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또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승, 되돌림,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여기서 또 지지하면은 그 다음 레벨까지 또 가겠죠. 이게 이제 이런 가격대들이랑 또 중첩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는 좀 지켜주면 좋죠.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트렌드 상단까지는 또 노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이렇게 흥보다가 뭐 저점이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좀 지켜보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관 쪽에서 오늘 좀 강하게 샀네요. 어제 뭐 외국인 쪽은 좀 차익실현 나선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뭐 금투가 되었든 뭐 3호가 되었든 전반적으로 다 좀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좀 정신 차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정신 차리고 좀 가고 이런 시간이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여기는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 트렌드도 올라올 거고 그런 데를 지지받게 되면은
직전 어떤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까지는 좀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도 월봉도 마감이 되는데 아직 추세는 월봉상 흐름은 양호하죠.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일봉은 좀 역배열 상태이긴 하지만 60선 저항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눌림 줄때 그때 사놓은 게 좋아요. 60선으로 이제 하반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벽히 돌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붙어서 매매하기보다는 좀 눌림 줄때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오늘의 주식 이슈, 뭐 텔레그램, 뭐 그다음에 21년 무료 추천 종목도 있는데요. 주식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저희가 조금 강한 종목들을 좀 이슈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도 입장을 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명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좀 지수나 아니면 시장의 영향을 좀덜 받는 그런 종목들로 아침마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